한 노래 하지 내가. 차가워진 불빛을 바라보며 이별의 눈물도. 아, 아, 아.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지. 오늘 안 된다, 안 된다. 기억에 남아 나를 천천히 주차할 건데요. 다 왔어. 아, 하교역에 있는 세택입니다. 한여름 씨와 함께 왔습니다. 그래. 애기용 이마트, 애기용 남대문. 맞아요. 그거 바디수트가 5벌에 14,000원이야. 엄청 싸. 싼 거야? 우와, 이거 애기 뭐 이건 뭐야? 애기 침대야 뭐야? 눕혀놓으면 좋아하겠는데? 그지? 이거 막 흔들어주면 아, 오, 아, 침대다. 네. 아, 뭐 이런 거. 저 진짜 좋다. 저 엄청 좋다. 근데 뭐야 270? 이게 아니라? 이게 아 매트리스? 매트리스만 200만원이야? 전시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장사하는. 근데 진짜 우리 너무 몰라가지고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보는 거야. 그러면 일단 방수요. 속삭이 발삭이. 겉삭이는 또 뭐야? 속삭이는 얇은 거, 겉삭이는 밖에 내리고 나와야 돼. 이불이지 이불. 머리 씌우는 건 뭐라 그래? 머싹 두싹이. 두 싸게 다 싸게잖아. 속 싸게, 발 싸게, 손 싸게. 모자 아닐까? 두 싸게 싸게 아닐까, 싸게. 이사무과 한번 볼래? 수입패드는 뭐야? 수입패드. 아 이게 수입패드야? 어떻게 쓰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만져보세요. 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기다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이거 떼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뭐 계속 이제 생리대 같은 거구나. 그냥 계속 나오니까 이제 여기가 계속 나오니까 찔찔찔 나오니까. 가제 손수건. 가제 손수건이 뭐야? 거즈 손수건 아니고 가제다? 가제 손수건이 뭐가 다른 거예요? 가제가 있고 거즈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제는 이런 양면 가제, 엄마들 이제 아시는 거 막 쓰실 수 있고 목에 두르고 이러는 거고요. 이거는 거즈라고 해서 아기들 목욕하고 잇몸 닦을 때 쓰시는데 구강 티슈 대신에 쓰시고요. 샴푸나 바스 같은 거 묻혀서 이렇게 닦게 되어 있어요. 와 진짜 조그맣다. 난 살까? 손싸게 발싸게. 저런 게 내가 보기엔 얇은 거 하나랑 두꺼운 거 하나 이렇게. 감사합니다. 잘 쓰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맛있어. 근데 우리 늦게 오길 잘한 게 사람이 지금 좀 많이 빠지니까. 빠지는 그러니까. 여기가 좀 큰 그거네. 아 그러네. 여기는 약간 일단 기본 10만원. 20만원대. 콧물 흡입기도 있어. 제스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반말 시끄러울 수 있겠는데. 어? 이거 바운서 아니야? 아바난가? 뭐 어떻게 읽는 거예요? 유나라고 하고요. 이거 신생아 때부터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힙시트만 되시는 거예요. 힙시트가 무슨 말이에요? 힙시트는 이게 딱딱한 게 있는 게 힙시트인데요. 아 나 저거 이거 보고 싶어. 이거 카시트. 이거는 필수템이지. 우와 뭐 이거 뭐야? 오 회전은 안 되지만 고정해서. 아 고리가 달려있어 아이처픽스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갔다가 꽂았을 끝났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 이거 필수템이지. 오, 깜짝이야. 무서워. 눈이. 먼저? 다음에 지금 인형이니까 지금 이렇게 하지. 그냥 앞으로도 한번 해볼게. 어머. 팔을 이렇게 빼줘야겠구나. 팔이 빼줘. 근데 이게 막 해보니까 뭔가 필이 있다고 와. 왜? 어, 진짜 애기 이거 잘 낳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잘 퇴근하시네. 우리 잘 산 거면 좋겠다, 그치? 근데 우리는 또 비싼 거 산 게 아니라 필수 아이템을 샀기 때문에. 나 오늘 느낀 게 뭐냐면 베이비 페어를 와서 설명을 듣는 것 같아. 이 제품은 뭐고 뭐가 필요하고 세트가 있고 이런 거. 뭐 이마트에서 살 수도 있는데 이마트는 모르잖아. 설명 안 해주잖아. 내가 알아서 사야 되는 거잖아. 체험해보고 그냥 뭐가 뭔지 보고 가격대 보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애기 낳고 한 번 더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진짜 필요한 뭐가 필요한지. 자, 아이든 오늘 첫 베이비 페어. 예. 여린이 어땠나요? 좋았네요. 좋았다고 합니다. 뭔가 신세계였지 않아요? 아, 나는 약간 기대가 되는 게 일단 애기용품을 샀잖아. 우리 네. 집에 애기용품이 이제 내지기리. 아, 근데 나 거짓하게 사니까 되게 기분 좋다. 애기가 있는 것 같아. 형체화된 것만 같은 느낌. 거짓하게? 어, 왜냐면 지금 다 양말 뭐 속삭에 다 요만해가지고 접으면 이제. 접으면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지. 다 갔어. 다 빠지네 금방. 나는 좀 발라드 갈게. 가창력 보여줄게. 감정 잡아야지. 감정. 어, 잡아야지. 평범한 목요일 밤 널 데려갈 게 어디든 일주일 중에 네가 제일 지쳐 있을 오늘 그곳을 향해